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절기 그 가운데서도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2024년 10월 달에는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가을절기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였죠. 10월 2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가을절기의 첫 번째 시작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죠. 자, 그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열흘이 지난 이제 10월 11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5일이 지난 10월 16일이 되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가을절기인데 그것이 2024년은 10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절기의 의미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석주 혹은 넉주에 걸쳐서 그 절기의 오늘날의 의미를 조금 더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면들을 조금 더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절 무엇입니까? 자, 나팔절은요,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욤 테루아에서 테루아의 의미는 경종을 울린다 혹은 경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절기 혹은 미리 알리시는 절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미리 알리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신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팔절의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팔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나팔절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혹은 경종을 울리시는 혹은 미리 알리시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요, 왕의 재림 혹은 왕의 도래, 그분의 통치의 시작, 그것을 알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을절기,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만드시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절기가, 또 그것을 의미하고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가을절기이고,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나라들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정말 굉장히 불안정하고, 혹은 어떤 나라든 독재자들이 앉고 있고, 혹은 정말 이상한 그런 정치 집단들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소식으로 정말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정의로운 왕, 공평한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시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요.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 통치자로 오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정부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자로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는 종종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그냥 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진짜 모든 세상의 권세보다 더 위의 권세, 모든 세상의 대통령과 통치자들과 총리들과 모든 그런 세상의 권세 잡은 그 모든 자들 그 위에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진짜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붙잡는 날이, 그것을 인식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은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번져지고 있습니다.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저 영적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함께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유대인들을 모으고 계시고 또한 이방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자, 근데 한번 오늘날의 의미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2024년 현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모으고 계십니까? 자, 2024년 현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모으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반유대주의,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반유대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 비결,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반유대주의의 가장 비극적 사건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수십만에 대한 핍박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근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사단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가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나팔소리를 통해서 모으고 계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바로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2024년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이라고요? 미국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2024년 현재 가장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이란이요. 여러분 이란 어떤 나라죠? 이란이 이슬람 혁명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온 세상을 샤리아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스라엘로 혁명을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심장부에서 가장 많은 교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복음의 확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마귀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나팔절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날이 다가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 왕으로 메시아로 다스리게 될 때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보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시죠? 노아의 홍수 그 사건 이후에 노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눈물을 흘렸고 모든 불의했고 모든 부정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평한 나라, 그분의 정의로운 나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날이, 설명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현재 가운데에서 묶여있지 않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환란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대핍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벌써 여러분 2024년 가을절기에 시작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한 그 사건 정말 지금 그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5차 중동전쟁이 되어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확전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그저 예행연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대박해가, 더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심령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영혼을 깨우는 시간, 잠든 영혼들을 깨워내는 시간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을 통해서, 환란들을 통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고 있다. 거대한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넌 깨어 있느냐? 넌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넌 무장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깨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나팔절의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 모든 영혼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는지, 혹은 그저 나의 육신의 안락과 유익만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점검하고 또 미리 알리시는 시간, 그것이 지금 이 나팔절의 시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혹은 나 자신을 나는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지, 혹은 나는 그 다른 어떤 우상들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 왕 중 왕이신 우리 메시아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이 가을절기 그리고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믿는 모든 우리들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세상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섞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모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가을절기, 특별히 나팔절의 시간, 빼앗겼던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 돌이키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절의 시즌, 특별히 가을절기를 시작하는 이 타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